아, 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윤석열 정권의 그 캐시 다 내리고 하고 있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기업 들고 가서 133조 원을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 먹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미국인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돼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완전 호구지.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나라 경제를 보존하고 우리 젊은 청춘들 주 12시간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도 빡빡해지는데 나라 경제는 통째로 미국에게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적이 되어서 지금 6개월째 무역 적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 경제 복상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끊어내려야 겠죠? 제발 국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저 무동한 대통령 윤석열 끊어내려야 겠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 망하게 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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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기 힘들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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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게 나라 국가 바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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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 부르면서 더 즐겁게!
tonight.